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한번 보시죠. 참 저는 이렇게 처음입니다. 이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본 게, 보시면 이렇게 밀워키의 컨벤션 센터에서 이렇게 열렸는데,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이제 대의원들이 다 모인 거죠. 공화당 대의원. 아주 참 분위기도 열띠고,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포디움에 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견 발표를 하는데,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가 든 사람 나이가 든 사람대로 그 연설을 그렇게 잘하네요. 연설을 뭐 아주 제가 볼 때는 참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공식적인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생각이 정리되어 있고 제대로 이제 훈련을 받은 거죠. 이제 미국의 공화당 전당대회는 4일간 열립니다.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18일 날 마지막 이제 피날레 절정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하는 수락연설이 가장 피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3일 셋째 날에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수락연설을 했고, 40세, 39세로 많이 소개되는데 40세로, 그 다음에 넷째 날 이제 대통령 공식 지명 및 수락연설, 마지막 날은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이 전당대회 하이라이트다. 이제 오늘 이렇게 치루적이죠. 오늘 저녁에 보시면은 각 주에서 대의원들이 선출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전국 전당대회에 모여가지고 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추인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그 과정에서 연설 및 행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 전당대회는 정치에 입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전국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인 거죠. 그래서 정말 미국의 공화당 내에 내놓으라 하는 쟁쟁한 멤버들이 다 여러분들 등장해 가지고 4일간 연설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보수주의자였던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도 여러분들 어떻게 정치가로 입신했는가 하니까, 전국적인 인물로 여러분들 부각하는 데는 1964년도에 있었던 골드워터 여러분들 애리조나 상원의원, 애리조나가 낳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피닉스의 공항이 아마 골드워터 여러분들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그 골드워터 찬조 연설을 미국 공화당 전국 전당대회에서 로널드 레이건이 이름 합니다. 그게 1964년도. 그때 이름 연설 제목이 위대한 시간의 선택, A Time for Choosing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열화 같은 여러분들 기립박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으로 부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66년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고, 80년, 84년에 대통령 선거에 승리해가지고 미국 40대 대통령이 된 거죠. 레이건을 입신시킨 가장 중요한 그런 행사가 미국 공화당 전국 전당대회였고, 골드워터 상원 의원은 대패하죠. 선거에서. 대패하지만 미국의 보수주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골드워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로널드 레이건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보수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평가할 정도 골드워터 여러분들 상원의원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미국의 내놓으라 하는 이런 실력자들이 다 여러분들 이런 모임에 한번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그런 모임이 바로 지금 4일째 오늘 이제 끝나게 되는 소위 RNC 2024이 모임입니다. 얼마나 이 방송도 이저 연설을 잘하는지, 대국으로서의 기품이나 품격이 있다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JD
벤스. 한국 나이로 40이면 한참 여름 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연설을 얼마나 우아하게 잘하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저렇게 훈련받은, 물론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나와가지고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일 법과대학에서 이렇게 로이어가 된 거죠. 이 J.D. 벤스가 나오기 전에는 또 예일 법과대학의 클래스메이트였던 인도계 미국인이 부인이 나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이제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런 예,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충분한 검증 절차를 다 거치는 겁니다. 부인도 검증을 거치고. 그 이제 이 J.D. 벤스의 이름 연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뭐 감각도 있고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죠? 트럼프 후보에 대한 충성도 밝히고 예, 그 다음 또 내일이 있은 도널드 트럼프를 더 올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좀 낮추기도 하고 그 다음 본인이 가장 화력을 집중해야 될 켄터키,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그 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 예, 이른바 그런들 제조업이 쇠퇴한 러스트벨트의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 번 강조하더구먼. 자기에게 표를 주면은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 자기가 오하이오 주의 미들타운 출신이란 그런 출신이란 것을 결코 자기는 잊지 않겠다.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참 오늘 한 신문이 벤스 후보 수락 연설을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보냈네요. 우리 일자리는 외국으로 빠져나갔고 우리 아이들은 전쟁터로 보내졌습니다.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와 우리나라의 변두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약속합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절대 잊지 않는 부통령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아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수락 연설은 대단히 인상적이고 이 수락 연설 가운데서도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겠다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채택하겠다 철두철미하게 도널드 트럼프의 노선에 충실한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오하이오와 전당대회 개최지인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간 등 이른바 러스트벨트 제조업 쇠퇴 지역을 특히 비중 있게 언급해 여러 차례 언급하죠. 자신이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흑수저 출신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선 최대 경합주 흔히 이제 예, 경합주 이렇게 하면 스윙 스테이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표를 던지냐에 따라 가지고 예, 여기에 나오는 데가 다 지난 선거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던 지역들이죠. 예, 어쨌든 33분 동안 연설을 했네요. 예, 아주 인상적이고 저렇게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연설을 저렇게 잘할 수가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예, 아주 대단히 인상적인 어쨌든 미국의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여러분 한 나이 40인데 그렇게 경험이 많은 뭐 공직 경험이라 해봐야 오하이오 상원의원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좌중을 압도하고 예,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예,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참 예, 재능 있는 분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잘하면은 젊은 대통령이 또 등장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품격 있고 기품 있고 전통이 있고 그리고 축적이 있는 그런 전당대회 같아요. 그러니까 축적이 있는 겁니다. 미국의 공화당이든 미국의 이름들 민주당이든 간에. 그런 것을 저는 참 어제 많이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통이 있는 겁니다. 전통이.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